자, 채빈이 리딩보디 2회 7-1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에 대한 이해도 확인 1대1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로 전치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제비시 전치사는 무슨 시 앞에 쓴다고요? 이름 시 누구 무엇 앞에 쓴다. 그방 안에, Yeah. 그방 안에. In the room. 오케이. The room은 what에 대한 대답인데 In the room은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은 원래 이름 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 씨라고 가르쳐 드렸죠? 이름 씨를 이제 중학생이니까 명사라고 하신다는데요. 명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명사요. 예? 너 누구야? 제가 최빈이요. 이건 무엇이니? 저게 뭐죠? 리모컨인가요? 어? 무엇이냐고 이거. 리모컨. 그래서 명사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사물 또는 명사는 뭐 또는 내가 이거 지금 우리 이거 이렇게 한거 있지 방금 전에 니너 누구야라고 묻고 이거 뭐냐고 묻는 거 맨날 한 너하고 한 대여섯 번 했을 것 같아. 그쵸? 예. 이거 왜 하죠? 선생님이 갑자기. 어? 힌트. 자, 전치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전치사가 없을 때, 전치사가 없어졌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인더룸에서 인이 없어졌어. 그럼 뭐만 남아있어? 이름이시. 그래서 더 룸만 남겠지. 예. for you 에서 for가 없어졌어. for 채빈에서 for가 없어졌어. 그러면 채빈만 남고 you만 남고 더 룸만 남겠지. 채빈, you, 더 룸. 전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영어로 what 또는 에 대한 대답이 무슨 씨를 이름 씨 명사를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전치사가 다시 붙이면 웬메어 하와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서 무슨 시로 쓴다? when, where, how, 아니요? why가 이름 씨입니까? 어찌시 어찌 시를 중학생 되면 조사 뭐라 그런다고요? 난 명.. 에잉? 뭐르쇼? 이름 씨를 어찌시 조사 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예 자, like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데 하다시 자리에 있는 like의 뜻은 좋아하자 좋아하다란 뜻이지만 전치사 자리에 있는 like는 엄마처럼 뭐뭐처럼 같은 뭐뭐 같은 이란 의미로 사용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인 문장도 미국은 여섯 가지 질문 What 중에 무엇이고 영어로는 the United States? 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됐습니까? 근데 예를 가지고 미국에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 미국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우리말로는 어디고 영어로는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In 질문 the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네. 오케이. 발렌타인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너는? 발레 발렌타인데이를 기다리고 있어. 말이 되는 대화인가요? 네. 오케이. 발렌타인데이는 그러므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다? 뭐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다? 발렌타인데이. 뭐에 대한 대답인 무슨 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대답인 무엇이다? 무슨 시다? 무엇에 대한 대답인 이름 시 이다. 영어로는 발렌타인스데이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근데 네 발렌타인데이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웬 언제고 영어로는 웬엔엔온 발렌타인스데이 on Valentine's Day고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자, 그러면 나는 그녀를 발렌타인데이 때 만났어요. 예, 안녕하세요. I met her On Valentine's Day. I met her on Valentine's Day. 그럼 on Valentine's 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When did you meet her? When did you meet her? 그랬더니 대답이 I met her on Valentine's Day. 네, 그다음 Valentine's Day 같은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그랬더니 Valentine's Day 같은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 같은 날이래죠. 예. 어떤 날이라고?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가 같은 어떤 날. 날이라고? 발렌타인 데이 같은 날이라고.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라고? 발렌타인 데이. 발렌타인 데이 같은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고? 발렌타인데이 같은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고? Like Valentine's Day. Like Valentine's Day. 그래서 네. 영어 질문은 How? How? 어? 무슨 색? 어떤 색? What? What? 무슨? How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영어 표현. White Day는 발렌타인데이 같아요. 안녕하세요.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Ok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러면 Valentine's Day란 대답 듣고 싶어. 난 분명히 Valentine's Day만 얘기했어. 뭐라고 묻겠어? 뭐라고 물어야 되는 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데? How? 어떤? 그래? 또 내가 이렇게 궁금하다고 그랬나? 아니야. When? When? 참 희한하네.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아이. 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니? 발렌타인데이를 기다려. 뭐 무슨 시야 이거? 발렌타인데이. 명사. 명사잖아. 응? 예. 맞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와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화이트 데이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Valentine's Day? 아, 이게 궁금한데 묻는 말에도 이게 들어갑니까? 아니요. 혹시 이게 궁금하면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What is White Day lik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대답이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하지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여기도 다 해준 거 아닌가요? What is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like Valentine's Day는 발렌타인 데이 같은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묻겠어요? How? 눈치 그만 보고 네가 그냥 말하세요. 너는 말하고 나서 선생님 눈치를 너무 봐요. 내 눈치 보지 말고 네 머릿속을 좀 들여다봐. 그래갖고는 시험 문제 칠때 맨날 내가 쓴 답이 이게 맞나 틀리나 이 고민만 하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귀찮아 귀찮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is white today? How is white day가 맞고요. 그게 무슨 뜻이길래 맞나요? 화이트 데이는 어떻니? 저 화이트 데이 어때? 발렌타인 데이 같아. 서로 잘 어울립니까? 예.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 건지, 왜 하고 있는 거죠? 예. 전치사가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예. 명사였던 놈이 명사가 아닌 딴 용도로 쓰고 싶으니까 예. 앞에 앞제비시 전치사라는 걸 붙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가 바뀐다는 거는 질문도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월 14일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영어로는? 네. March 14. 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하지만 네. 3월 14일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고 영어로 표현하면? On March 14. On March 14. 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네. 됐습니까? 여러분 예를 가지고 아, 아직 덜 했네요. 너는 영어로 뭡니까? 누구? 네. 그래서 you 고 who에 대한 대답이죠.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응? 왜? 왜? 그러면 영어로 표현하면 너를 위하여를 영어로 표현하면 For you. For you. Why에 대한 대답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것을 널 위해 만들었어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made this for you. 오케이. 그래서 너를 위해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볼 거고 아 참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거고 왜 너는 만들었니 이것을 너 이거 왜 만들었어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make this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예.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질문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누구? 그래서 Who? Who? Did you make for this for? 오케이. 그래서 너는 누구를 위해 이거 만들었니? Did you make this for? Who did you make this for? 너 이거 왜 만들었니? Why did you make this? Hey, you는 who에 대한 대답인데 for you는 너를 위하여니까 왜라는 질문. Why did you make this? Who did you make this for? 예. Yeah. 됐습니까? 예. Yeah. 그 다음에 우리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서로에게 줍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 잠깐만요. We give chocolate each other. We give each other. We give 누가 다 뒤에 whom에 대한 대답 나왔고요. 예. Yeah. 그다음엔 each other. Chocolate. What에 대한 대답 나왔고요. On Valentine's Day. Hey, we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On Valentine's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Hey,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대답은 We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네, 그다음 한국에서는 오직 여자아이들만 남자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 때 줍니다 라는 표현은 In Korea only girls give Or whom? 아, whom?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뭐라고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네, 한국에서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겠다? 아, 일단 어디? 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나는 널 위해 초콜릿을 산다라는 표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I buy chocolate for you. 오케이. 그래서 널 위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buy
초콜릿. Why do you buy chocolate? 하지만 you라는 대답이 궁금하다면 영어 질문은 어떻게 되고? 누구? 그래서 영어 질문은 Who do you buy chocolate for? Who do you buy chocolate for? 누구를 위하여 초콜릿을 사니? 라는 질문으로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발렌타인,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 같아요. To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발렌타인 데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다? 화이트데이는 뭐 같니? 뭣 같냐? 그래서 발렌타인스 데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 질문은? What is Valentine's Day like?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Valentine's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절대로 White Day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White Day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고 싶다면 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만약에 White Day가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말을 굳이 만들어야 한다면 What is like what What do does White Day like가 되겠죠. Like를 무슨 시로 쓰겠다고 내가 방금 얘기한 거야. it 에? 무슨 시로 쓰겠다고 얘기한 거야. Like를 방금. 명사 응? 아니 White Day가 무엇을 좋아하니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순간, Like를 무슨 시의 의미로 써보자고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 White Day가 무엇을 좋아하니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장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그만 하품하시고요. 예. What does white day like? 그가 된다고요. 예. 됐습니까? Like가 하다신지 앞제비씨인지 전치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은 3월 13일 날이에요. On March 14. It is on March 14th. 그래서 on March 14t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그것은 언제냐라는 표현은 When is it? When is it? It은 뭐 대신 왔던가요? March 14. 뭐라고요? 잠깐만요. 무슨 뭐 대신 왔었던? White day. When is White Day? White Day is on March 14th. 에이, 그 예. 뭐야 저거? 발렌타인스 데이는 몇월 며칠이었나요? 2월 14일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요호. 깔끔하게 잘하셨네요.